배우 반효정이 오늘 남편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남편과의 특별한 이야기가 알려져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반효정의 남편 이상현 작가는 태백산맥, 춘향전 등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의 각본을 집필하며 사극과 시대극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긴 인물로 오늘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의 빈소는 여의도 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에 마련되었으며, 발인은 모레 오전 6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고, 장지는 일산 자연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반효정 부부와 가까웠던 한 드라마 작가 A씨에 따르면, 신인 작가 시절 작가 교육원 동기들과 함께 이상현 작가의 집을 명절 인사차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이상현 작가는 아내를 우리 효정이라고 부르며 애정을 드러냈고, 이는 모든 손님들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A씨는 시간이 지나며 이들 부부의 관계가 매우 돈독함을 알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한 번은 반효정이 남편과의 싸움에서 이혼하자, 나는 볼펜 하나 들고 이 집을 나갈 수 있다 고 말했을 때, 반효정은 나는 화장 케이스 하나 만들고 나가면 된다 고 응수했으며, 남편이 연상인 만큼 싸울 때 극존칭을 사용하는 일화를 들려줬습니다. 부부 싸움 도중에는 10년 묵은 내기까지 꺼냈지만, 남편은 오늘은 애들 문제 때문에 싸웠으니 오늘의 주제만 가지고 싸우자, 오늘은 내가 잘못했다 라고 말하며 화해했습니다. 이후로 반효정은 부부 싸움은 과거의 일을 들추지 않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고, 싸움의 횟수도 줄어들었으며, 이혼을 거론하는 내기는 절대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반효정은 현재 83세이지만 여전히 많은 드라마에 출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개인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녀는 예능 프로그램에는 출연하지 않아 대중들 사이에서 그녀의 실제 성격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작가 A씨는 첫 번째로 이상현 작가의 집을 방문했을 때 TV에서만 보던 반효정이 직접 음식상을 차려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반효정은 과거 토지의 윤씨 부인이나 장녹수의 인수대비 역할로 인해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대선배이자 은사의 부인이라는 점도 A씨에게 부담을 주었습니다. 한 번은 A씨가 드라마에 출연할 배우를 선정할 때, 감독이 주인공의 엄마 역으로 반효정을 추천했을 때, A씨는 그녀의 무서운 이미지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감독은 개인적인 편견으로 배우를 가리면 선택의 폭이 좁아질 것이라고 충고하여 결국 반효정이 캐스팅되었습니다. 처음 만남은 A씨에게 어색했으나 반효정은 덤덤했습니다. 그 드라마는 화려한 캐스팅을 자랑했지만 A씨가 아직 신인일 때쓴 극본이어서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 대하 드라마 토지로 연기 대상까지 받은 반효정에게 어머니 역을 제대로 그리지 못했다고 사과했을 때, 반효정은 오히려 내 연기에 문제가 있다면 말해달라 고 하며 겸손하게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반효정이 대배우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작가에게 겸손하게 대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작가 A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효정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처음에 느꼈던 두려움과 부담이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반효정의 덤덤함 속에 숨겨진 포용력 덕분에 이제는 A씨에게 가장 의지하는 어른 중한 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연륜이 깊고 강렬한 역할들을 맡아왔던 탓에 다른 배우들은 첫 연습 때 반효정이 자리하고 있으면 공기가 달라질 정도로 긴장감이 흐르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효정은 그런 눈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려는 후배들을 꾸짖기보다는 이해해주고 포용해준다고 합니다. 더욱이 드라마가 진행됨에 따라 처음에 쭈뼛거리며 눈치 보던 후배들이 작업이 끝날 때쯤에는 반효정 주변에 모여들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한 번은 방송국에서 드라마 종영 후 단체 여행을 보내주었을 때 A씨와 반효정이 같은 방을 썼고, 밤이면 후배들이 반효정의 방으로 모여들어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여행 중에도 반효정은 후배들과 가이드가 자연스럽게 그녀를 먼저 챙기려 하지만, 반효정은 오히려 먼저 버스에서 내려 목적지까지 앞장서서 움직였습니다.
이는 그녀가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폐가 될까봐 먼저 움직이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 반효정은 A씨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절제와 통제가 몸에 배어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으로 인식되며 그녀의 진정한 인품과 리더십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최근 한 연속극에서 젊은 배우들로부터 선생님은 존재 자체가 무섭다는 말을 듣고 난 후 반효정은 평생 처음으로 자신이 어떻게 하면 무섭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그녀가 후배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선배가 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사를 외울 수 있는 한 계속해서 연기자로서 현장에 남고 싶어 하는 그녀의 열정이 이러한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실제로 반효정은 지난해에만도 세 편의 드라마에 출연할 정도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연기에 대한 그녀의 사랑과 존경심은 매우 깊습니다. 젊은 시절 이화여대 무용과에 다니다가 모든 이의 반대를 무릅쓰고 배우의 길을 선택한 그녀는 이 선택으로 인해 동생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었으며 홀어머니를 도와 가정을 돌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반효정은 예능이나 토크쇼에 출연하지 않음으로써 관객들이 그녀의 연기를 볼 때 오로지 캐릭터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배우로서의 직업 정신을 엄격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그녀가 자신의 직업에 대한 깊은 존경과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녀는 시청자들이 자신이 연기하는 캐릭터 외에 다른 생각을 하지 않도록 자신의 개인적인 모습을 최대한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이로 인해 시청자들은 드라마에 더욱 몰입하여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반효정의 이러한 직업 정신은 그녀의 개인적인 상황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이미 고령이며 노안에 시달리고 있고 다른 가족 구성원들 역시 건강이 좋지 않아 80이 넘은 지금도 가장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일이 없을 때 불안감을 느끼며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공포입니다. 그녀의 삶에서 이러한 무거운 책임감은 그녀의 연기에 더욱 진실성을 부여하며 그녀의 연기가 단순한 직업 이상의 것임을 드러냅니다. 작가 A씨는 반효정 선생님이 칠순을 맞이했을 때 배우 김미숙 씨와 함께 작은 축하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이들이 마련한 행사는 고급 식당을 예약하고 꽃과 작은 선물을 준비해 가까운 사람들을 초대하여 함께 식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반효정 선생은 예상치 못하게 강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 때문에 행사를 준비한 김미숙 씨와 A씨는 크게 실망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몇몇 가까운 사람들은 문제가 없었으나 과거에 몇 번 같이 일했던 감독까지 초대한 것이 문제가 되어 그 감독이 칠순 행사에 참석할지 말지도 모를 상황에서 왜 부담을 주었냐며 불평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반효정 선생이 남에게 조금이라도 빚을 지는 것을 꺼리는 엄격한 원칙을 가진 사람임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반효정 선생님이 팔순을 맞이하자 김미숙 씨와 A씨는 다시 한번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드라마 촬영이 모두 끝난 후 오랜 시간 동안 함께했던 사람들만을 초대해 경주로 1박 2일 여행을 갔습니다. 이 여행에서는 이전과 달리 반효정 선생이 비난을 하지 않고 오히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하며 자신이 받은 만큼 베풀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이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A씨는 반효정 선생에 대해 언급하면서 모든 사람이 나이가 들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반 선생이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반효정 선생은 일일 드라마에서 여장부 역할을 맡으며 8순이 지난 지금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평생을 함께한 남편을 잃고 홀로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인생의 마지막을 천천히 준비해야 할 시기인 것 같다 마음이 아프다고 합니다. 반효정 씨가 건강을 잘 지키며 오랫동안 시청자들과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녀의 남편이 하늘에서 평안을 찾길 바라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